오늘은 나만 바라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안식일 계명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찬식 주일날 하는 바람에 충분히 다루지도 못했고 또 내용도 많고 해서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까요? 계명이 먼저 선포됐을까요? 아니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시켰을까요?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처음 하는 질문입니다. 훈련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처음 도착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노래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애굽을 빠져나오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당장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리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매일 뭘 내려주셨습니까? 그 유명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기 규칙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있는데 6일 동안을 거두어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장막에서 쉬도록 해라. 해서 6일 동안 만나가 내립니다. 대신 6일째는 일곱째 날 먹을 분량까지 두 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7일째는 쉬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이 기억하도록, 삶이 기억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제정하시는 가운데 십계명 속에 이 안식일 계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법을 먼저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제정하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모든 삶 속에 녹여내고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 생활 전체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이스라엘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썼더군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지성소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죠.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민수기 15장 같은 데 보면 어느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들키죠. 그래서 붙들립니다. 모세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판단을 요구하니까 모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죽여라. 그래서 공동체의 샘플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반부 파트에서 이 안식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법조항을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지키라는 데 1차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이라도 나만 바라봐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실 모든 계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구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엄하게 지키도록 다스렸을까?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는 하고 시작된 모든 내용이 뜻밖에도 창조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날을 기억하여 쉬어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개념이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쉬시고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뭐 하셨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하러 나가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쉬었다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전체 주제 속에는 이 휴식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쉼의 의미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인간이 손댈 일 없이 완전했고 완벽했고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말 속에는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매우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선언 속에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했던 세상이었는데 에덴 동산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탐욕과 욕심에 다 망가집니다. 환경도 망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모든 무질서가 시작이 되고 살인, 간음, 음란, 토색 이러한 죄의 증상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증상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66권 전체 주제가 꼭 네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어디 성경을 뚫어도 이 네 단어에 전부 걸립니다. 첫째가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거역하여 타락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다. 그리고 그 구속의 목적지는 회복.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이 얘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히 만들어졌던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지고 말았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큰 주제를 설명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실까요? 놀랍게도 신명기 5장에 넘어와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요. 천지 창조의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대신 무슨 기사가 들어앉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출애굽기의 구속의 기사가 대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인생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역사의 사건이 애굽의 종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흑 역사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시대가 애굽의 종살이 하던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을 때 무슨 밤을 지납니까? 유월절 밤을 지납니다. 온 땅에 첫 것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수단을 하나 설명하시죠. 너희가 곧 장자의 재앙을 맞이해야 할 텐데 어린 양을 잡아 흘린 피로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묻어있는 집만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것이다. 정말 그대로 했더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히브리 노예들의 집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갑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 노예들만 그 구원받는 표로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 속에는 누구의 죽음이 전제된 겁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됐는데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신명기서에 다시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속에 녹아져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만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구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기억해 만드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은 쉬도록 함으로써 그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이렇게 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천지 창조의 기사와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첨언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날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담아낸 날이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될
안식일 속에 설명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릴만 하면 6일 동안은 세상에 코박고 살다가 자꾸 잊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안식일 날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흔들어 깨워서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 안식일을 훈련하는 역사요. 그 훈련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왔을 땐 모형으로 쓰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뭘 지어놓죠? 모형의 집, 모델하우스를 지어놔요. 근데 아파트가 단지에 멋지게 섰어요. 그런데도 모델하우스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모델하우스는 허물어버립니다. 왜? 그 모델하우스가 지향하고 있던 실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 속에 안식일의 주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식일 날에 담아졌던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봄으로써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날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주일을 지키게 됐죠? 언제부터? 이 설명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로 지킨다. 뭐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의 배경을 알고 그 결론을 외워 가질 때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더 이상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뭐 여러 성경을 댈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보십시다. 자막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이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날 모였어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미 이때는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인데 아직도 안식일날 모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한 2장을 넘겨서 20장을 좀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듣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떡을 떼려 모였다는 것은 뭐하러 모였다는 뜻일까요? 예배하러 모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럼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날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안식일 날에도 모였고 주일날에도 모였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날이 다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시대에 그 왜 그랬을까? 자, 이 설명을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동공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생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도 사실은 전부 바울까지를 포함해서 무슨 신자입니까? 유대교 신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때부터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기독교가 슬금슬금 분리되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따로 안식일날 모인 거예요. 안식일날. 자, 그런데 유대교도 안식일날 모이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로마 정부 같은 데서는 야, 저 사람들도 결국 유대인 아니냐?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유대교 안에 무슨 종파 비슷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길 건너 통 무슨 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기독교로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 기독교에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십자가 달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 기독교인들을 한 종파 비슷하게 이해를 했어요. 야, 이래선 더 혼란이 일어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배의 날을 따로 만들자. 같은 날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혼란이 일어나니 예배 드리는 날을 따로 만들자. 어차피 안식일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붙들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언제 좋겠느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럼 이날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네.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주일날, 소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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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표현이 그 시효가 누가 처음에 쓴 표현일까? 마틴 루터일까? 쯔잉글릴까? 어거스틴일까? 이도 저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성경 메인 끝책인데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일날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시효가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정황 또 목회적 상황 때문에 예배를 따로 모이다 보니까 부활하신 그날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시효가 되었구나.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시비가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도 수천 년 우리 조상들이 지켜오던 안식일인데 의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날만은 우리가 지켜서 의미만 새롭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그날을 변동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송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약입니다. 또 앞뒤 다 잘라먹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자 여러분 우리 주일을 수요일로 바꿉시다. 수요일로. 에? 이게 공간도 부족한데 수요일로 바꿉시다. 그러면 당장 난리 날 거예요. 자 그래도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느냐. 그날을 우리가 날은 지키자. 날은. 이게 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냐.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해서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그래도 하고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흔적을 좀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열어보세요. 이건 자막 없습니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2장. 자, 빌립보 다음이죠. 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을 했죠. 이 모든 안식일, 절기 이런 거는 장래일의 뭐래요? 그림자래요. 그럼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이라 그러죠. 몸. 그러면 그림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그림자는 허상에 불과하는 거 아닙니까? 실체를 가늠하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날짜 때문에 그 날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 안에서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찾으세요. 5절. 로마서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그런 시비 때문에 이 기록을, 날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에? 그 날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메시지, 목적성, 방향, 가치,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날을, 그러면 그 날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보통 성수주일, 성수주일하는데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지켜야 될까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건데 자, 그분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구약의 안식일이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서 동원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신 그분을 설레이며 기다리는 날로서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날이라도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세상 것에 파묻히고 욕망에 묶여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날만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을 기억하여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생명을 의미 있게 삶 속에서 선포하고 실현하는 날로서 이날을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표지에 요한복음 20장 본문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표지를 다 열으세요. 이 주보 만드는 분들이 영성이 있어요. 제가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본문을 표지에다 딱 갖다 놨더라고요. 자, 그 본문을 전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벌벌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해서 그들에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뭐예요? 이런 걱정도 없고 저런 걱정도 없는 게 평강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평강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요한복음 20장을 쭉 읽다 보면 그 후에 평강을 선언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상한 동작 하나를 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쉰 장면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손수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숨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흙덩어리였던 물질덩어리였던 인간이 뭐가 돼요? 산령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지.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임함으로써 그 생명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져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값을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 공동체에 오셔서 선언했던 중요한 선언이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재창조의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망가졌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질서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재창조라는 말이에요. 이 재창조의 사건은 인간이 덧대거나 손댈 일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은 어떤 그림으로 맞아야 될까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날은 여전히 안식일을 엄히 명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기억해 하여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이날도 역시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날로서 새롭게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날로서 이날은 생명의 날로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을 무가치하게 값어치 없게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전히 아담적 삶을 이어가고 여전히 땅의 것에 목매인 모습으로 이 주일을 그냥 일반 날과 같이 구별 없이 하찮게 여기는 날로서 대접받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저 명동에 가서 사랑하는 이에게 이 조그마한 알, 반지를 하나 사려고 계획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는 신문지 같은 데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하나는 까만 비로도에 금박이 물린
사각 케이스에 이게 도톰한 비로도에다가 알을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어느 쪽으로 손이 갈까요? 묻는 게 등신이지. 네? 까만 비로도에 담긴 이 케이스에 손이 갈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 날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날 자체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저 사람들은 뭔진 모르겠는데 저 날은 목숨 걸고 하여간 교회 가고 뭐 돈도 갖다 바치고 그 지키대. 하여간 6일 동안 싸우다가도 그날은 안 싸워 둘이서. 뭐 어쨌든 구별되는 날로서. 어쨌든 구별되는 날로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렸어요. 이날은 뭐 쓸데없이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냐 안 사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배고프면 사 드세요. 예? 그런 거 따지라고 이날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날 속에 담아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선포하고 주일날은 모든 육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그 중단이라는 것은 나는 돈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만은 이날만은 우리가 어려운 자를 공고한 자를 핍절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의 강가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나 아주 묘하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집안의 종들에게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매여 있었고 쉼이 없었고 고단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안식으로 초대함으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쉰다는 개념이 종들에게는 없었어요. 신들에게만 있었던 개념이에요. 때문에 그들에게 쉼으로 초대함으로써 과거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른팔을 펴시며 초대하셨던 그 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를 기억하여 이 땅에 성경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때 사회적 정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이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 시간에 지성소를 드림으로써 나아감으로써 한 주를 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